독은 어떤 독을 가지고 있나요? 그 멜리틴, 아파민, 도파민 그 한 40 내지 50가지를 갖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멜리틴이 약 한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 주로 이제 멜리틴을 의약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한 4, 50가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분리 정제를 해 가지고 붓게 하고 있는 가렵고 붓게 하고 있는 이 저 히스타민 성분을 빼내고 질환에 맞는 성분을 리브랜딩해서 의약품을 만듭니다. 벌은 곤충 가운데 가장 큰 무리를 지닌 개체로서 전 세계에 10만 종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벌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꿀벌 대 말벌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대부분의 말벌은 꿀벌보다 독성이 70배에 달하고 덩치가 클수록 강한 독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장수 말벌은 한 번에 0.3mg의 독을 얻을 수 있는 꿀벌보다 50배나 많고 그 독성도 550배에 이른다고 하죠.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말벌의 독을 사용하면 되지. 왜 굳이 소량의 꿀벌의 독만 사용하는 거냐고요? 바로 두 벌이 가지고 있는 독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앞서 설명을 들었듯이 우리가 봉독에서 얻는 주요 물질이 멜리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인데 말벌의 독은 이 성분 구조가 다르고 독성도 매우 강해 항균 물질로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죠.